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향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복음 전도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를 통해 해야 할 숙제를 말씀하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귀신을 쫓음 혹은 정신질환과 고질병의 치유, 불치병의 치유, 장애의 회복, 죽은 자를 살림 등이죠.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느냐고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런 기도를 할 생각도 없으며 능력도 없죠. 뭐 겨우 한다는 게 새벽 기도나 뭐 심야 기도를 하고 무슨 게임 같은 릴레이 기도 같은 것을 할 뿐임이에요. 말하자면 다양한 기도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 응답 혹은 기도의 결과 따위는 묻지도 않고 뭐 고민하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무도 자신들이 왜 기도의 능력이 없는지 통렬한 회개는 고사하고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는 이 괴이한 현상에 섬뜩 하기조차 하죠. 그러나 영상학교는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인터넷에 수천 개가 넘는 칼럼을 쓰고 천 개가 넘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또 제가 주장하는 기도 훈련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어떤 정신질환과 고질병도 치유되며 어떤 삶의 문제라도 해결된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상학교를 찾아왔으며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도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상학교 축출 기도 시간이 되면 맨 앞줄에 저와 코치인의 축출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뺑 돌려 앉아 있어요. 그들은 죄다 귀신 들렸거나 중증 정신질환자 혹은 장애자 그리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물론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제가 그동안에 뭐 제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목사점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며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용사를 배출하면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상학교를 열고 꾸역꾸역 이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영상학교를 찾아와서 제가 요구한 기도 훈련에 순종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죄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성령의 불길이 뭐 번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솔직히 영상학교에서 일어난 기적과 이적은 영상학교에 와본 사람만이 알고 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우물안 개구리인 셈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면 제가 반쪽짜리 사역을 하고 있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여야겠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경우를 한편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고 장애를 회복시키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찾아오기 시작했죠. 또한 베드로가 설교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을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불길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전온 세상으로 번져 나가는 게 시간 문제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네 교회도 이와 똑같은 사역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이유죠. 그러나 제가 영상학교의 사역을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달려오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밤에 웬 개가 짖는구나 할 뿐입니다. 물론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으며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상학교를 찾아와서
사람들의 팔을 붙들고 확인해 봐야 비로소 알수 있는 일이죠. 말하자면, 제 말을 믿으려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방식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전도 방식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다면 영성학교의 사역 방식이 이와 유사하지만 그 능력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비해서 뭐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에 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그런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 바울이 했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장애를 회복시키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들이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예수의 능력을 사모하라. 식물인간도 이렇게 기도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20년 동안 해온 기도의 습관을 안주하지 않고 처음 기도하던 초심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 절박하게 하루 종일 전심으로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죽게 살기로 기도했는지의 성적표는 앞으로의 사역의 결과로 입증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방방곡곡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뭐 저에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를 할수 있다면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재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